이제는 쉽게 정답.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어? 어? 자꾸 한 대 더 때려. 여러분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군요. 예. 역시 또 제가 한번 나가야겠네요. 아, 저는 혼자 살면서 살림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왜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냐면 청소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죠? 나는 제가 평상시에 깔끔하게 구석구석 청소하는 이유, 요리를 하다 보면 음식을 하다 보면 이 기름이 증기화되면서 타일이나 이런 가스레인지 주변에 눌러붙어요.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먼지도 쌓이면 불이 붙거든요. 오래된 기름들이 쌓이고 쌓여서 뭉치게 되면 답답하다. 약간의 열기만으로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논리 정연하죠? 예. 정답은 정확하게 평상시에 미리 청소해놓지 않은 주방에 찌든 때 때문에, 찌든 기름때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 기름이 어디에 꼈냐면요. 두 군데로 제가 좀, 예, 한번 규합을 해볼게요. 일단 가스레인지 자체에도 기름이 이제 껴있었고요. 가스 호수. 안전벨브가 있는 그 호스. 찌든 게 껴서 이게 불이 붙으면서 팍 하고 폭발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아, 호스에 꼈습니다. 예. 자. 정답, 오랜만에 정답. 어, 귀여워. 아니, 아니에요? 아니, 답 지금 다,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형님, 이 중에 뭐가 있습니다, 형님. 네. 정리해서 형님이 조금만 더 보태시면 돼요. 네. 다 나왔어요. 자, 그렇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치게 남아있는데, 아까 홍철이가 얘기했던 그 옆에 기름때 있잖아요? 네. 어. 지긋지긋한 가스레인지 찌든 때! 가스레인지 집약. 정답! 아, 죄송해요. 근데 나올 게 다 나와서. 어, 이거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거 정말? 이상하네. 어렵네. 어? 기름때가 어디 있지? 가스 호스도 나왔고, 그 가스레인지 주변도 나왔고. 주변도 나왔고. 어? 기름때가 싱크대 안에? 싱크대? 아! 뭐? 거기야! 어디? 나 안 가봐서 이거, 몰라, 거기.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예. 아, 탄기도 통이 있잖아요. 이게 그쪽으로 항상 이 요리를 하다 보면 연기가 모이면서 기름이 가득 끼게 돼요. 거기는 닦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정말 엄두도 안 날 만큼 기름때가 많이 끼거든요. 정답은 위에 흡입구야. 맞죠? 이거 딴 거죠. 거기구나. 살림을 하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기름 찌꺼기가 낀 레인지 후드 때문입니다. 주방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진득진득한 기름 찌꺼기. 이런 기름 찌꺼기가 가장 치명적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음식 냄새가 빠져나가는 환풍구에 해당하는 레인지 후드. 실제로 주방에서 불로 요리를 할 경우 기름이나 여러 수분 등 또는 음식물 등이 산화하게 되는데 요리 중에 생긴 수분을 비롯한 증기는 레인지 후드를 통해 빨아들여지지만 기름기는 레인지 후드에 있던 미세한 먼지에 들러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레인지 후드가 주방 화재가 확산되는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은비 씨의 경우 보이는 불길은 잡았지만 기름 찌꺼기가 잔뜩 낀 배기통 내부에까지 빠른 속도로 불이 번져있던 것을 몰라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송자 씨의 경우 냄비에도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인데 실제로 기름 찌꺼기가 낀 호두에 불이 직접 옮겨 붙지 않는다면 안전할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났을 때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의 주방을 가정해 밀폐된 방을 만들고 내부에는 실제로 가정에서 6개월 정도 청소를 하지 않아 기름 찌꺼기가 낀 환기 호드와 배기통을 설치합니다.
또한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후드에 온도계를 부착한 후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먼저 실험맨이 기름을 넣은 냄비를 가열시킨 후 새우 튀김을 조리해 보는데 그리고 약 10분 뒤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배기통을 통해서도 꽤 많은 연기가 배출될 정도. 이 순간 후드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약 65도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잠시 후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붙어버린 기름. 무서운 기세로 냄비에 불길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과 2분 만에 불이 위협적으로 커진 상황. 금방이라도 불기둥이 되어 후드로 빨려들어갈 기세인데 불길이 후드에 닿기 전에 안전장비를 갖춘 실험맨이 냄비 뚜껑을 닫고 점화 스위치를 꺼 불을 진압해보겠습니다. 아, 똑같이? 이렇게 뚜껑 너머로 연기가 새어나올 뿐 불길은 안전하게 잡힌 상태인데 과연 레인지 후드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후드 내부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불에 닿지도 않은 후드 내부의 온도는 무려 187도에 육박할 정도. 하지만 방 내부는 물론 후드 역시 부유하기만 할 뿐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때! 자, 보이십니까? 후드 안쪽에서 갑자기 새빨간 불씨가 피어나는 모습. 작은 불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번져나가고 놀라운 것은 불씨가 마치 액체처럼 가스레인지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후드 내부에 있던 기름 찌꺼기가 녹아내리는 것인데 심지어 불길은 후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상황. 배기통에서도 연기 대신 불길이 치솟을 정도입니다. 결국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후드 전체를 삼키는데 그때 야, 기름에 온 게 다시 붙는 거잖아요. 야, 저러면 완전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후드의 필터마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모습. 이미 방 내부는 연기와 불길로 엉망이 되어버린 처참한 상황인데 하찮게만 생각했던 기름 찌꺼기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후드의 불이 직접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내부의 기름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불이 닿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뜨거운 연기에 의해서 찌꺼기가 흘러 녹아내리면서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거는 뭐 항상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도 요리 중에 난 작은 불이 기름 찌꺼기가 낀 후드로 번져 큰 재산 피해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름 찌꺼기로 인한 레인지 후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 찌꺼기가 낀 후드는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요리 시 생기는 연기나 냄새를 밖으로 쉽게 내보내지 못하므로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은데 후드 청소는 먼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뽑고 시작해야 하며 섬유 필터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하루 한 끼 기름 요리를 할 때 최소 3개월이면 불이 붙을 정도의 필터가 되므로 가까운 마트에서 새 필터를 구입해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된 후드 필터의 경우 세제를 풀어놓은 물에 10분 정도 담그고 기름기를 불린 후 깨끗한 솔로 문질러주면 됩니다. 또한 환기통의 내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 불을 약 1, 2분 정도 쐬어 후드 내부에 기름을